검찰에 근무하는 한 공익법무관이 출퇴근을 조작하고 허위로 출장비까지 받아 챙긴 사실이 드러나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내부 보안망이 뚫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옵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부터 의정부지검에서 공익법무관으로 병역 생활을 한 최모 씨.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근무 태도가 불량해 복무 상태를 조사받았는데 조사 과정에서 무단 결근 일수가 30일이 넘고 허위로 출장비를 챙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최 씨는 검찰청사 외부에서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접속해 출석을 조작하고 업무를 처리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당초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다 검찰이 통신 사실 확인 결과를 근거로 압박하자 일부 사실을 실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검찰 내부 보안망의 보안 상태 문제를 지적합니다. 검찰 내부 보안망은 검찰청사 내부에서만 접속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의정부지검 측은 최 씨가 스마트폰을 이용해 출근하지 않고 업무를 보려고 시도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 접속은 실패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검찰 수사 결과 최 씨의 혐의가 입증되면 즉시 최 씨를 직위해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이현준입니다.